제 몸에서 가장 먼 곳까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꽃을 쥔 손을 뻗었다가 가만 펼쳐 보이는 꽃나무처럼.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꽃을 시샘하는 추위는 덜한 듯한데 미세먼지의 공습은 끊이지 않네요. 방역과 미세먼지 차단, 이래저래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3월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책 라디오의 37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3월 한 달은 테마가 있는 책여행으로 시를 통해 떠나는 책여행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1991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한 복효근 시인의 8번째 시집 꽃 아닌 것 없다 입니다. 때론 돌틈에 핀 봄맞이 꽃 하나가 봄을 불러오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 내 안에 피었다가 지는 사유의 작은 풀꽃들을 모아놓았다. 모두 1행에서부터 10행 이내의 조그만 시편들이다. 높고 크고 화려하고 힘센 것들 앞에 조부장해진 내 어깨를 닮았다. 책 초입의 시인의 말 일부입니다. 시집 꽃 아닌 것 없다는 시인이 말한 대로 응축된 시어들로 생의 본질을 담아낸 77편의 짧은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복효근 시인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별똥별 복효근. 생과 사를 한 줄기 빛으로 요약해버리는 어느 별의 자서전. 포옹 복효근. 누가 내 심장을 오른쪽으로 옮겨놓았나. 세상 그득히 내가 참 많기도 하네. 말 복효근. 너를 만나 꽃을 보았다 말하는 순간 모든 꽃들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사랑이라 말하는 순간 지상의 모든 보석은 돌이 되었다. 또다시 어느 우주의 모퉁이를 돌다가 너를 마주치더라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리. 무심코 복효근. 서먹하니 마주한 식탁. 명이나물 한 입 젓가락으로 집어드는데 끝이 붙어있어 또 한 입이 따라온다. 아내의 젓가락이 다가와 떼어준다. 저도 무심코 그리했겠지. 싸운 것도 있고 나도 무심코 훈훈해져서 밥 먹고 영화나 한 편 볼까 말할 뻔했다. 겨울이야기 복효근. 내리는 서서를 받으려 마른 부추 꽃대공이 가만 손을 뻗자 바람이 잠시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절정 복효근. 섭씨 36도 한낮의 허공. 이쯤이면 됐다 툭 떨어지는 능수와 모가지. 서늘하였다. 가을 복효근. 주차해 놓은 낡은 내 차에 어느새 은행잎 수북이 쌓였다. 꽂았던 키를 다시 뽑아 나 오늘은 걸어서 퇴근한다. 언뜻 신을 보다 복효근. 이 도토리 한 알이 저 참나무 숲의 자궁이었다니. 초승달 복효근. 어둠 이쪽으로 빛나는 쇳불 하나 불쑥 비쳐있다.
젖불 따라 어둠 저편 헤치고 가면 잃었던 소 찾겠다. 술래, 자벌레, 복효근 동아줄로 꼬인 번뇌의 길 일보 일배 온몸으로 걷는다. 다시는 못 올 길 성지가 아닌 곳은 없다. 생, 복효근 먼지였던 아직 먼지가 아닐 뿐인 조만간 먼지일 먼지 기철 오름이 있다. 나기철 시인 복효근 제주에는 지도엔 등재되지 않은 오름이 하나 있는데 용암을 뿜었던 그 어린 분화구는 불꽃 대신 사철 사람 체온의 작은 들꽃들을 뿜어낸다. 봄 복효근 원수처럼 지내던 고양이 두 마리 양지 쪽에서 서로의 사틀 핥아주고 있다. 꽃의 시간 복효근 대빗자루 들고 서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순눈 위에 꽃으로 찍힌 고양이 발자국 망설이는 동안 얼른 알고 송이 눈이 덮어주고 있다. 낮은 것들의 힘 복효근 지난밤 천둥번개 집중호우에 우직근 거목이 눕고 도로 한기퉁이가 주저앉았는데 낮은 언덕 키 작은 풀잎들 다친 데 하나 없다. 풀뿌리가 거머쥐고 있는 언덕도 푸르게 제자리에 버티고 있다. 무언경 복효근 빈 하늘에 비행기 한 대 백묵으로 길게 밑줄을 긋고 지나간다. 답을 일러주시는 것 같은데 이윽고 다시 빈 하늘이다. 빈집 복효근 큰딸 집에 간 할머니 지난 겨울 죽은지도 모르고 마당엔 동백꽃이 한창 문학평론가 이경호는 복효근 시인의 시에 대해 언어를 소중히 별여내어 압축된 사유와 정서를 담아냈다고 하였습니다. 언어의 체적을 줄이고 압축하여 생의 본질을 간파하려는 시인의 여정은 찰나의 시간성을 붙드는 것에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산만한 시행으로 부여잡기에 찰나의 진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생의 본질을 향한 우리의 행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되겠죠? 시인의 말처럼 그 어느 찰나의 순간 그 본질을 깨닫기도 할 테고 깨달음의 순간 역시 찰나 또다시 일상이라는 풍랑에 휩쓸려 살아가게 될 테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책여행 후기인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